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일정한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너무나 자신들에게 빼앗거나 너무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곧바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은포를 놓는 일입니다. 1월 18일 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x파일 목록이라는 제목의 통화목록과 이재명 욕설 파일 34개를 전문 번역한 텍스트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다수의 사진도 올리봐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공개되자마자 sns가 스스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또한 어김없이 공직자 선거법을 동원해서 관련 정보를 발신한 자뿐만 아니고 관련 정보의 유통에 관여 하자분들을 모조리 싸그리 잡아서 바로 고발하겠다 이런 경고성 입장 일종의 은포 협박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영하 변호사의 이재명 욕설 녹취록 및 녹음 공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제목은 장영하 공개 음성파일 팩트체크입니다. 내용은 장영하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배포한 음성파일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1월 18일날 과거 유포되었던 바 있는 후보 가족사와 관련된 음성파일을 불법 배포했습니다. 음성파일은 후보 과거의 한 부분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후보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가혹한 문제를 만들어준 후보의 형님도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도 아픈 상처이고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음성파일 유포는 후보자 비방제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시 고발 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장영하가 불법 배포한 자료를 선별 및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만이고 후보자 비방제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혀줍니다. 하단에는 패. 파정리 음성파일 불법 배포, 선거법 위반 해당.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관련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배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바로 고발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4개 파일에 담긴 내용은 가짜로 누군가 만들거나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겁니다. 누군가 타인을 엄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가 아닙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허위사실이라든지 후보 비방제가 도대체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유권자들은 대선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더 정확한 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더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두고 바로 후보자 비방제로 그냥 고발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파일에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인 고 이재순 회계사와 형수 박인복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기다려 이 뭐뭐뭐야 너 뭐뭐뭐야 집이 어디야 뭐뭐뭐야 네가 인간이냐 뭐뭐뭐야 등을 뭐 욕설과 폭언을 퍼붓습니다. 아마 이런 욕설과 폭언을 대하신 분들은 일생일대이 같은 욕설과 폭언을 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형수인 박인복 씨와의 통화에서 그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그냥 퍼붓습니다. 박인복 씨가 욕 들을 만한 짓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반박하자 이재명 후보는 고 이재선 씨와 통화하겠다면서 형님 바꿔라. 빨리 좋게 말할 때더욕 듣기 싫으면 이렇게 협박하고 건박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회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이재선씨가 이재명 후보 아내인 김혜경씨를 거론하면서 유동규가 음대를 나왔는데 뽑았냐 이렇게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답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는 숙명여대 음대를 졸업했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달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유동규씨 채용과정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경씨가 이재선씨의 딸과 통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그런 조카를 향해서 이 X야 그냥 어른이 아니라고 내가 라고 말한 등 폭언을 퍼붓습니다. 국민들은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가 그동안 어떤 발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고주할 미루할 국민들은 다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 제이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불리한 것은 불법이고 상대방이 불리한 것은 공의고 알 권리로 공개하는가. 그러니 내로남불 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는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시민 피 c 는그 사람의 삶에는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잘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현재의 용도에 그리고 이익에 맞게끔 마구 내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공병호 TV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